안녕하십니까. 막 공연을 끝내고 온 휴가입니다. 아, 오늘 쉽지 않았다, 쉽지 않았어. 우리 시카고 관객분들 즐거우셨나요? 라이브 길게는 안할 거고, 시카고 마지막 날이라서 인사하러 왔습니다. 어깨 괜찮냐고요? 어깨는 괜찮아요. 뭐 먹냐고요? 그 삼겹살이랑 샐러드도 있습니다. 차돌박이 샐러드. 지하철? 공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넣어줘야지 회복이 빠릅니다. 뭐야, 이건 무슨 맛이지, 이거? 무슨 맛이지, 이게? 이게 특이한 맛이네. 삼겹살이 있으면 참을 수 없지.
삼겹살이 있는데 비빔면을 먹어야지. 아, 요새 콘서트? 콘서트 뭐 좋았죠? 디아모. 공연은 뭐 저는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. 뭐 공연 뭐 재밌었나? 재밌었겠죠, 그죠? 이제 북미 투어 딱 절반 했습니다. 오늘까지 6회차, LA 3회차, 오클랜드 2회차까지. 5회 남았습니다, 5회. 뭐, 오늘 내일 쉬고 회복을 빨리 해야죠. 빨리 회복을 해야지 또 무대를 할 거고. 시카고는 날씨 되게 좋습니다. 지금 되게 좋고,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쌀쌀한가 싶었는데 지금 한 20도 좀 넘어가더라고, 섭씨로. 지금 LA가 몇 도지? 지금 LA 몇 시예요? 아, 며칠에 LA 지금 몇 도야? 덥나 지금 LA? 스피크 잉글리시 플리즈. 싫어요, 한국말 할 거야. 아, 솔직히 진짜 좀, 아, 오늘 진짜 와좀 쥐어짜낸 느낌이었어 가지고. 그래도 뭐 관객분들 이제 표정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재밌었어. 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합니다, 여러분들. 뭐제 걱정은 좀 들어 주셔도 돼요. 얘가 있어, 얘가.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. 컨디션도 좋고요. 그리고 뭐 들리겠지만 목도 안 상했어요, 지금. 목도 쉬지도 않았고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목이 점점 단련되고 있습니다. 뭐 내가 이제 무대에서 막 샤우팅, 막 그롤링 막 해도 안 상합니다, 여러분들. 제목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. 뒷머리는 붙인 거예요, 좀더 길게. 그리고 10년, 정말 가수 생활 10년 했는데 라이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
삼겹살이 있으면 참을 수 없지. 달나라 방탄처럼 머리를 묶어 달라고요? 안 묶일 텐데 지금 이래. 공연할 때는 머리가 좀긴게 액션상에 좀 많이 보이지. 짧게 하면 막 머리 흔들어도 잘안 보이니까. 콘서트 할 때는 긴게 이쁘더라고요. 어거스티 굿즈 좋다고요? 나 이거 재미로 보여줄게. 이거 있으면 정상을 보는데 약간 되게 못생겨져요. 이렇게 하면 되게 슬퍼 보여. 오늘 라이브는 길게 안 합니다. 요거까지만 먹고 진짜 좀 쉬어야 돼. 아, 콘서트 어떠냐고요? 콘서트 되게 재밌지. 보는 사람도 재밌지 않아요?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어. 뭐 원래 모든 콘서트는 다 재밌었지만. 멕시코 가고 싶다. 멕시코 이야기하니까 가고 싶죠, 당연히. 멕시코 가서 타코 먹고 싶다. 나 멕시코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. 뭐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긴 하지만.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살려고 먹는 겁니다. 살려고 회복을 해야 돼. 빨리 먹고. 자, 이제 남은 도시 여러분들, 오늘 시카고 공연한 거 참고하시고,
매번 턱에 소스 먹었다고? 그러네? 매번 아주 큰 함성으로 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 처음에 딱 무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함성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를 보고 그날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가 거진 정해집니다. 뭐 이제 뭐 LA, 오클랜드, 뭐 자카르타, 뭐 일본, 태국, 싱가포르, 그리고 서울까지 정말 마음껏 즐겨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함성을 들어야지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라이브 길게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. 시카고 굿나잇. 잘자요 여러분들.